Another lazy afternoon. The clouds covered in gray. Third coffee of the day. Almost fell asleep on Zoom. I yawn at the display. Third meeting of the day. But I can hear raindrops step dancing on the roof. It's like they're calling out. Don't lose your youth, cause I can stay inside. And 아침부터 아아를 내린 이유는 압구정 샌드위치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샌드위치가 거의 최애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시켜 먹든지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집에 오빠가 없어서 간단히 혼자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고민하다가 시켰어요. 저 요즘 해방일지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고 진짜 원래 오빠랑 이거 같이 정주행 중인데 어제 12화를 보다가 한 3분의 1 지점에서 오빠가 졸립다고 잤거든요. 근데 이 뒤에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혼자라도 봐야겠어요. 환영합니다. 우선 진하게 보겠다. 다음에 우리 꼭 자요. 미쳤나 봐. 오늘 친구 결혼식이 저녁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편집을 좀 하다가 한 2시간 뒤쯤 준비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편집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보던 해방일지 마저 봐야겠어. 지금도 평범해. 시겹게 평범해. 신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 저희 집 베란다 있는 남천에 이렇게 꽃이 피었고 바닥에 있는 수국도 꽃 다 피었어요. 근데 조금 지저분해서 몇 개는 잎들을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새순들이 다 이렇게 떴고. 시루. 시루씨. 이제 뭐 해주실 거냐면요. 네. 요 조합 중에 얘가 난 것 같아. 얘가 난 것 같아. 빼볼까? 연한 거. 얘랑. 너무 똑같을 것 같아. 이거. 비슷해서? 우리는 요만 한 걸로 만들잖아요. 그쵸. 더 커 보여요. 근데 양 옆에 두께가 균일한지 계속 확인하시면서 하세요. 네. 다시 하시는 게 좋아. 왜냐면은 너무 길면은 이따가 큐빅이 안 예쁘게 들어가요. 너무 두께가 얇으면. 시루? 고독한 시루. 안녕. 내 손가락 긴장하나요? 힘 최대한 빼시고
지금 단계에서 퀄리티가 많이 나와요. 그러지도 아~ 않고 나중에 나오고 제가 연마 한번 할 거예요. 그 바이터가 타고 붙은 재예요. 로또 있는 것 같아. 아. 예뻐 예뻐 예뻐. 아 왜요 왜요? 그럼 저... 운동 끝나고 집 와서 세수하고 손발 씻고 얼른 점심 미팅 갈 준비를 합니다. 딱 40분밖에 안 남아서 후다닥 준비하고 가야 돼요.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고 올게요. 강연 자료를 만들 게 있어서 그거 챙겼고, 그리고 오늘은 끌로에 백 들고 나갈 겁니다. 제가 강북 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로인데 그 한남 쪽에서 남산으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이 도로가 양쪽으로 나무가 쫙 있는데 바로 앞에 남산도 저기 보이고, 그래서 가을에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같이 푸릇푸릇한 나무 많을 때도 진짜 예쁜 도로예요. 이 약간 창문 위로도 느낌이 오죠. 제가 옆에 남산 저기를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를 뺄 수가 없네. 죽여주는 오늘 날씨. 그쵸, 그래서 이게 경치 너무 좋다. 내일 강연 자료를 만들 겸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작업하고, 사실 거의 다 만들어놔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조금 즐기다가 가는 걸로.
은미정. 어. 이것만 알아도. 너무 하고 싶다. 그래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는데. 나의 신경에 많이 집었다는 거네. 그치. 지금은 선릉 쪽으로 강연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25분 정도 걸려서 한 5분 전에 도착은 할 것 같아요. 나름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에 리허설을 좀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도 조금 많은 인원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소규모 강연 때랑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회장님들 일정 들으셨죠? 저는 로봇을 알았다면 좀 더 수월하게 좀 멘붕 안 오고 잘 오늘 하루 아주 길어. 오랜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강연하니까 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손에도 땀 났고 목에 등에 이런 데 막 땀 나가지고 더. 근데 지금 소노펠리체로 1시간 12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운전하는 거 다행히 되게 좋아해서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길도 하나도 안 막히거든요. 내가 오늘 강연을 잘했나 뭐 이상한 거 절진 않았나 생각을 다시 회상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강연 정말 쉽지 않은데 나름 그래도 되게 뿌듯해요. 강연할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훨씬 옛날보다 더 나아진 게 보이는데 지금 내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망했다. 안 돼, 나 저기 위로 가는데. 아니야, 여기. 일로 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어디까지 갈 거야? 도착! 근데 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거든요? 이제 저기 어딘가에 아린이가 보일 것 같은데. 아유, 아 귀여웠어? 아니야, 어떡해? 아, 여기 응원은 못 들어가. 응원은 안 돼. 아린이 들어가. 응원은 안 돼. 아니니까 볼래? 응. 아니. 하다 부부예요? 네, 부부. 하나만 되나? 하나만 있고. 된장찌개를 한 세 개 끓여주세요. 앉으세요. 헬스는 지금 따? 아, 아니, 그거는 좀 이따 따. 아무 아니야. 아린이를 왜 낳았어? 짠! 아린이 짠! 아린이 이만한 거 짠!
짠! 이걸 먼저 드셔야 돼요? 네. 역시 이렇게 한 번에 딱 뒤집어야 돼. 오빠 이거 한 번에 조금 빼야 돼. 팟 해줘,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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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짓! 아, 예쁜 짓! 하나만! 해봐.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윙크! 아, 윙크 됐어. 그럼 이모 해봐, 이모. 눈 안에 알았어. 윙. 윙 뚜껑. 맛있다. 지금 1시간 정도 삶았거든요. 잘 익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썰어봐야겠다. 우선 좋아. 이제 뭐 회랑 같이 먹을 깻잎 뭐 그런 것들을